가족의 고민 해결을 위해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설채은 수레이너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미 잡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서 계세요, 근데? 저희들 항상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아, 여기 앞에 서 계셔야 돼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집이? 로미랑 다시 키우려고 이렇게 좋은 데 왔는데 로미가 자꾸 탈출을 해요. 아,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로 오셨는데 네. 지금 계속 너무 탈출을 해서 걱정이신 거죠? 네. 아, 근데 너무 좋다. 뭐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 너무 좋네요. 우선 한번 들어가서 그러면 말씀 한번 나눠보고 네. 저 정확히 어떤 문제 행동 보이는지도 좀 한번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모르니까 로미가 갑자기 튀어나갈 수도 있어서 아 그래요? 애들이 조금 살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요 앞에 서 있을게요. 네, 우선. 제가 로미를 좀 잡아야 탈출하는 돼서. 쪽이 요쪽인가요? 네네.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 네. 나 뛰어넘는 거 아니겠지? 그럼 로미를 넣어야 되나? 로미 넣어야 돼? 간다 간다 가요. 네. 로미! 그러네. 계속 바깥만 쳐다보네. 예, 로미 안 돼. 들어가. 이따 들어가자. 어서. 어서. 아이, 잠깐 들어가자. 자. 조심조심. 나왔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내 제가 뛰면 난 문으로 가야지. 들어가. 다시 하러면 하고. 야, 오늘 들어오자마자 정신없는데? 들어가. 네. 들어가. 일단 빨리 문 닫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잠그는 게 아니고. 일단 나가, 나와. 지금 나왔어. 야, 이거. 약간 처음부터 총체적 난국 느낌이 조금은 드는데. 그쵸? 문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어떻게 로미랑 타샤가 가족이 됐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 시골 가다가 이제 길에서 네. 우리 그때는 이제 로미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면 이제 로미는 차 바로 앞에 서가 있고 타샤는 살짝 그 위에 언덕에서 로미를 엄청 걱정하면서 낑낑거리고 있었고 네. 그게 저 아이들이 처음 발견할 때 처음이에요. 되게 말랐었거든요. 네네네. 몸무게가 쟤네 개월수 몸무게의 평균 몸무게의 반 정도씩밖에 안 남았었어요. 저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뭐 유기견 센터가 아니라 정말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네. 친구들을 구조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고도 이제 주인을 찾아주려고 공고도 엄청 올리고 구조한데 그 자리에 전단지도 붙여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연락이 아무 때도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다행히 잘 구조를 했는데 그래서 가족이 됐는데 문제 행동 때문에 조금 힘드신 게 있어서 저를 부르신 거고 네. 특히 로미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시도 때도 없는 탈출 욕구. 탈출을 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녀석이었죠. 우와. 저렇게 넘어와요? 타샤를 못 말리려고 뒤에서 저렇게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네. 그동안 새나개의 많은 탈출견들이 나왔지만 탈출 실력은 단연 으뜸인 것 같은데요? 도움닫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예. 날아요. 그냥 날아요. 근데 이건 그나마 한 번 밟잖아요. 원래는 그냥 날아요. 저 중간에 저턱도 안 밟고 이렇게 점핑하듯이 저걸 안 밟고 네. 뛴다고요? 네. 다 뛰어가서 높이 뛰기 하듯이. 걱정인데. 걸렸다. 게다가 한 번 탈출을 하면 도무지 잡힐 기미가 없었던 녀석. 저쪽으로요. 올라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탈출에 집착했던 걸까요? 로미야. 얘네 한 몇 개월 때 데리고 오셨었어요? 한 예상 추측. 4-5개월 정도. 4-5개월 정도 된 것 같다? 네네. 그리고 밖에서 막 그렇게 돌아다녔었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했을 때 선생님 막 진드기 하고. 그죠? 예. 우선은 그게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밖에서 생활을 해봤거든. 밖에서 놀아봤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놀아봤거든.
이 세상보다 더 넓은 곳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한 번 나갔다 오는 아이들은 계속 나가고 싶어 해요. 사실 지금 집 되게 좋잖아요. 넓고 남들이 보면 와 너무 넓고 좋다. 어? 강아지들 여기서 놀면 정말 행복하게 놀겠구나 하지만 맞아요 행복하게 노는데 그래도 나가서 놀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 왕이었어. 그래서 그 넓은 경복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왕들도 계속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로미에게는 이 영역은 작은 편에 속하고 한번 탈출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지 솔직히. 근데 실패를 하다가 한번딱 성공해서 저렇게 뛰어놀잖아요. 그 희열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로미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밖에 나가는 거에 중독된 거죠. 도박의 법칙 같이. 저희가 지키고 서 있는 게 더 재밌는 거네요. 그쵸. 그런다고 안 지킬 순 없어요. 탈출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지켜만 볼 설쌤이 아니죠. 잠시 후 로민을 당황시킨 설쌤의 탈출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무조건 못 나가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못 나가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지 않게 장치를 하든 어떤 방식을 써서 우선 못 나가게 하고 이 안에서 바깥에서 느낄 만한 뭔가 놀이나 활동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로미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로미 입장에서 이게 제일 재밌는 놀인데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로미의 탈출 본능은 마당이 아닌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편히 쉬고 있는 타샤와 달리 집 안에서도 불안해하고 급기야는 스스로 방충망을 뚫고 탈출까지 했던 녀석. 얘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고 싶은 아이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약간의 폐소, 우리 뭐 컨파인먼트 엔자이어티라고 하는데 갇혀있는 것에 대한 불안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얘네들도 가지고 있는 성향이란 게 있고 제가 봤을 때 로미의 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어요. 로미가 갑자기 타샤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로미를 타샤로 만드는 순간 저는 로미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려면 많은 억압이 필요할 거거든요. 뭐 할 때마다 안 돼. 뭐 실제로 전기 충격기를 쓰는 것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탈출 못하게 막 이렇게 목에다 차는 전기 충격기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그냥 멀리서 여기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이걸 리모컨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가 얘 풀어줘요. 그럼 얘가 막 뛰어서 문 앞으로 갔을 때 전기 충격기 온 시켜요. 막 아파하면서 멀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또 가까이 갈 거예요. 그때 또 버튼 눌러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문 앞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목적과 맞나? 저는 못해요, 선생님.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는 쓰지 않고 추천하지 않는 거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가 얘를 우리가 처음에 로미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마음가짐이 뭐였냐면 서로 행복하려고 한 거거든요. 단, 내가 로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로미 자체를 인정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을 해줘야지만 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향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성향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냥개로 살게 하기 싫다. 그 대부분 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입양 보낼 때 알아봤던 게 다 사냥개로 키우려고 이제 다 저는 제 생각에 아, 저 아이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불행하고 불쌍해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안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키워보자. 근데 그게 제 방법이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그 사람들과
저나 어머님 그리고 이 가족분들이랑은 태도 자체가 뭐가 다르냐면 동물이 도구냐 생명체냐요. 그러면 얘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풀어주는 거를 떠나서 전체적인 삶의 질과 행복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사냥꾼들 중에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경우는 하나의 총과 같아요. 총이 망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고 새로 버리죠. 그것도 버린다고? 네, 버리고 새로 사죠. 하나의 도구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사냥을 다닐까요? 행복하게 다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본 사냥개들 어땠는 줄 아세요? 코란도 뒷좌석에 살고 있었어요. 코란도 트렁크에. 하루 종일 그 안에 있고요. 하루에 두 번씩만 오줌만 싸고 다시 들어가요.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이게 혼란지. 근데 이제 그런 능력은 필요 없어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러면 너가 지금 행복하려면 이만큼만 할 수 있어야 되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얘한테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어머님이 조금 더 어느 정도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미안해하는 순간 더 엉켜버려요. 우리한테 하듯이 하면 저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냐. 저희는 근데 강아지들한테 되게 물렁하긴 해요, 엄마가. 근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다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과 다 맞춰주는 건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잘해주다가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규칙도 만들어주고 아닐 때는 어느 정도 강한 마음을 가지고 더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짜증을 부리면 다 들어주고 그냥 다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여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그쵸? 네, 왜 맞죠?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한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애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어줘야지 얘네가 편해요. 규칙이 없어서였을까요? 산책 때마다 폭주기관차로 돌변했던 로미. 엄마 발 아파, 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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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산책을 하다 보호자 다리까지 골절됐었는데요. 위험해! 다리 괜찮으세요? 다리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굉장히 위험해 보이시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신청을... 아, 로미는... 도망가는 게 도망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탈도 산책을 제가 전혀 못 시키거든. 이렇게 위험하다. 안 된다. 안 돼. 로미 그냥 저렇게 산책하면 안 돼. 그래서 우연히 선생님 발견했는 게 앞다리를 하나 들어서 여기 줄을 하면 덜 잡아당겨. 어미 이렇게 이렇게 가자 이제 가. 가! 가 빨리! 가! 로미! 아니 로미 이쪽으로 가! 로미 가! 이렇게 하면 덜 잡아당겨요. 근데 저게 왜 효과가 있냐면 당길 때 고리가 어디에 가 있어요? 이쪽에 계속 있죠?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위로 줄을 하면은 당길 때 고리가 어디로 가요? 뒤통수 뒤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계속 더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로미 같은 친구들한테는 이 앞고리 하네스 같은 걸 써야 돼요. 근데 저걸 제가 이제 또 취속을 못했던 게 저렇게 하니까 애가 또 불편하면 또 그게 조금 짠해서. 그렇죠. 그것만 버리 우리 어머님은 그것만 버리면 정말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얘가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다리까지 부러지셨는데 그렇게 안 불편해요. 그렇게 안 불편해.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안쓰러움을 버리고 아이들을 위한 게 더 뭔지를 생각만 하면 정말 여기 상 줘야 되는 지금도 상 드려야 되는데 그것만 바꾸면 진짜 더 멋있는 아이들의 보호자이자 리더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